예전에 아실 거예요. 컨텐츠 하다가 혜성이랑 주짓수 하다가 목을 다쳤어요. 근데 여기서 자금량이 되게 많아요. 제가 여기서 티어를 좀 올려야 돼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높낮이가 조절되는 색상하고요. 전자잖아요, 그렇죠? 네, 전동으로. 그렇죠, 네. 전동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리고 하나가 여기 이제 모니터암, 이제 모니터 이제 각도하고 높이하고 이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모니터암. 이 설치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카메라 높이가 높아져서 형이 서서 컨텐츠 하거나 아니면은 먹방 할 때 이 구도가 좋아져. 니들 왜 이렇게 연결돼 있냐? 질럿이야? 자동으로 짓어 그냥. 자, 족집이 안녕. 안녕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좀 브이로그 한번 찍어볼까. 굉장히 일상적인 내추럴 라이프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. 자, 편지 하나 도착했네요, 여러분들. 자, 후연병 유호연. 우리 호연이가 여러분들과 지금 처음 찍는 거, 처음 같이 찍는 거거든요. 첫 개봉. 아, 글씨 꼬박 빼꼼빼꼼 썼네. 빡빡하게. 태양이 형에게, 형님 안녕하십니까? 요즘 날씨가 미쳐서 날뛰고 있는데 컨텐츠 진행하시는데 건강 괜찮으십니까? 지금도 훈련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편지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 좋아합니다 형님. 8월 16일 수요일만 목 빠지게 기다리며 23년대 11중대 2소대 1분 대장 훈련병 유호연 올림. 인터넷 편지 자주 부탁드려요. 인터넷 편지. 자,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아침에 지금 나가서 뭐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줄 게 많아요. 자, 자 이것이 무엇이냐? 일단은 Under Armour. 네, 우리 Under Armour에서 10만 명 찍었다고 축하드린다고 해서 옷을 보내주셨어요. 이렇게 네 개나 보내주셨네요. 감사드리고요.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 이제 패션 강의하면서 보여드렸던 뭐죠? 드웨인 존슨이죠. 자, 일단 사이즈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엑스라지고요. 그 다음에 바지 하나 보내주셨네요. 패션은 한 시즌 빨라요, 형님. 벌써 가을이에요, 패션계는. 단백질, 나가면 또 단백질 못 먹는단 말이야. 근데 단백질 먹는, 여러분 제가 마이프로틴 단백질 먹는 방법 말씀드릴게요. 저는 이제 두 스컵 먹어요. 한 50g 먹는데 저는 약간 좀 진하게 먹는 스타일이에요. 자, 그래서 이거를 두 스푼 가득해가지고 두 스푼을 가득해서 아이솔레이트는 잘 섞여요. 아, 뚜껑 안 닫고 그냥 흔들지도 않고. 또, 네,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. 저 차가운 물 하면 이게 잘 안 섞여요. 미지근한 물에 섞은 다음에 한 1분만 두시면 다 녹아요. 단백질을 섞고 대충 섞고 1분 기다리시면 다 녹습니다. 자, 이거 확인해 볼게요. 여기 지금 다 지금 섞지도 않았는데 다 녹았죠. 야, 깔끔하게 되잖아요. 제 팁이에요. 특히나 이제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무맛이 좋아요. 그러면 같이 섞어 먹으면 되는데 뭐냐면 저 4g 먹어요 매일. 많이 섞지 마세요. 배불러요. 풀어. 그 다음에 신맛 스샷 되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잠수트 여러분들 도대 아시죠? 제가 추천해드렸던 곳인데 새 신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저한테 풀업 우승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. 손목 보호대고요.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. 뭐 헬스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도 유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잖아요. 자, 그 다음에 제로 투 히어로고요. 이거는 이제 2두 운동에 도움될 수 있는 암블레스터 스트랩을 받아가시고요. 팔꿈치 보호대와 무릎 보호대가 있는데 그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협찬해주신 우리 잠수트와 제로 투 히어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설빙이랑 비슷하게 만들었네. 꿀맛? 맛있다. 원기춘 관장님 태권도는 그리고 일단 이 마랑이 도전 한번 해야 돼. 하게 되면 말이야. 근데 이 금액 때문에 이게 확정이 돼도 밀려지네요 다음 주에. 코치님 내가 이메일 아니 메일을 내가 이게 문제야. 저장을 해놔도 저장을 안 해놓으니까. 진짜 여러분들 저희 콘텐츠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좀 항상 이렇게 고민과 뭐 해야 되나?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다.
여러분들 이제 저희 뭐 대충 이것저것 오늘 컨텐츠가 밤에 있어가지고 10시에 저는 이제 좀 낮잠 좀 자고 좀 텐션 올려가지고 오늘 합기도 컨텐츠 하러 가고요. 제 일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. 보는 것처럼 뭐 특별한 거 없고요. 지금은 저녁 8시고요 오늘 밤 11시에 합기도 컨텐츠 촬영을 위해 그 전에 밥도 먹어야 되고 자 저기 널찍한 등판이 잘 보이시는 분 8시에요 이제 으악 아직 11시에 컨텐츠라 지금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이고 씨 뜨거워요 고 눈의 각도도 잘 찍어볼게요 자 옷은 어디서 갈아입으면 되겠습니까? 이쪽에서 아, 예. 그거 보면 뭐 청신한테 하겠어요? 자 그럼 제가 일어서서 할게요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이게 허리가 안 아프겠다 안녕하세요 2,000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아껴두고 있는 컨텐츠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안 할 리가 없죠 농구가 지금 3대 운동인데 농구도 이제 하려면 또 점프 연습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려가지고 저처럼 경추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지금 스탠워크는 좀 고가기 때문에 아직 제 상황에서는 안 되고 하지만 뒤에 있는 이 모니터함 모니터를 위아래 좌우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돌릴 수 있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저 모니터함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자기 경추가 나쁘신 분들이 계시면 이름, 나이 그리고 이메일 주소랑 그리고 증상까지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배송할 수 있게 바로 넣어드리겠습니다.